자, 43번. 모든 뛰어난 수행을 닦아서 물러나지 않고. 지금 일지보살이기예요. 일지보살. 화엄경에서는 일지보살이 이제 환이지. 환희를 왜 얻어요? 우리 안에 육바라밀의 진리가 갖춰져 있다 하는 이게 법신이죠. 자, 요 하나하나가 법이죠, 법. 법. 법을 갖추고 있는 이 참나는 뭐겠어요? 법신. 그래서 법신입니다. 그래서 법신 깨달으려면 일지보살 가야 돼요. 일주보살도 진리를 보긴 보는데 일주는 뭐 위주로 봐요? 선정. 반야 위주로. 다른 걸 안 본다는 건 아니고요. 선정 알면 정진 알고 반야 알면 인욕도 안다. 제가 얘기는 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 보시지게도 올바른 반야로 얻다 보면 남한테 베풀고 룰 지키고 이것도 귀한 줄 알죠. 그러니까 일주보살이면요. 사실은 구공의 토대는 돼요. 사실은. 일주보살만 가도. 그러니까 법공만 얻어도 왜냐? 법공이 이거잖아요. 마음법이 우주 마음법이 본래 참나에서 나왔다가 법공이잖아요. 본래 참나다. 지금 존재하는 우주 만유가 우주 마음법이 그대로 참나의 나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 마음법이 나오려면 우리 안에서 뭐 법이 있어야 나왔을 거 아닙니까? 참나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공 사상 안에 이미 구공도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 갖춰져 있어야 마음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은 일체 마음법이 참나로부터 나왔다는 데 포인트를 더 준다면 참나 안에 뭐가 있었길래 일체 마음법이 저렇게 나왔을까? 그리고 선악은 어떤 기준으로 참나 안에 뭐가 있어서 선악이 갈라질까까지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공의 심화 버전일 뿐이에요. 구공은. 다른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면 그냥 법공이에요. 법공의 더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 참나에서 마음법이 나왔다는 걸 강조하면 법공이고 뭐가 있어서 참나에서 나왔느냐 현상계가 참나 안에 있는 진리까지 정확히 파헤치면 법공의 극치지 뭐 법공과 다른 건 아니죠. 그래서 근데 공부하다 보면 꼭 단계가 있더라고 분명히 일체가 참나 작용이라는 거 아는 경지와 아까 말씀했지만 반야경은 딱 법공에서 멈추거든요. 이 정도 깨달음에서 구공까지는 얘기 안 해요. 우리 참나 안에 마음법이 들어있고 그 마음법의 본질, 제일 핵심이 육바라밀이다. 그래서 이 육바라밀의 법을, 이 법을 지키면 선이요, 어기면 악이다. 이 법에 자명하면, 이 법에 찜찜하면 악이요, 자명하면 선이다. 여기까지 알아내시면 깔끔하죠. 그 신기하게 딱 화엄경 일지품에 보면 일지보살은 이 지혜를 얻어서 첫째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부합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여기까지 아시면 뭘 환희하는지도 아시겠죠? 그냥 법공 차원에서 환희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환희스럽겠지만 내 안에 진리 있다. 내 안에 우주 만유의 근본 원리, 근본 진리가 있다. 하는 것에서 환희하고 이 그래서 그걸 법신이라고 하고요. 내 안에 법신을 봤기 때문에 법신에 안주했기 때문에 환희하는 거고 이 법신이 다름 아닌 육바라밀의 마음이다 보니까 이걸 달리 뭐라고 불러요? 이게 보리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리심. 보리 깨달은 마음, 깨달음의 마음이다. 내 안에 불성, 이 보리심은 결국 이게 불성인데 내 안에 불성, 법신, 보리심이 있고 보리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고 보리심에 안주해서 살아가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려면 자 여기 여러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구공까지 깨달으려면 법공은 선정과 지혜라 그랬죠. 자 명상 잘하고 명상하는 중에 관찰되는 내 생각 감정 오감과 참나의 관계를 연구하다가 깨닫습니다. 생각 감정 오감 내가 경험하는 건 내가 이 우주를 경험하는 줄 알았는데 참나 상태에서 명상하다 보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밖에 못 보고 있더라. 그런데 그걸 보는 자리가 참나 자리고. 근데 이 생각, 감정, 오감이 알고 보니 얘네들의 본질이 뭐예요? 얘네들이 따로 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도 참나의 작용이고 감정도 참나의 작용이고 오감도 참나의 작용이더라. 본질이 뭐예요? 참나 하나더라. 우주 만유의 본질이 내 불성이 우주 만유의 본질이더라. 내 안에 있는 이 공성이 그냥 공이 아니라 진리를 갖춘 이 공성, 그래서 구공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갖출 구자 써서 진리를 갖춘 이 공성이
우주 만유의 본질이더라. 여기까지 알아버리면 사실은 이제 법공에서 구공까지 가는데 1차로 생각, 감정, 오감이 내 참나의 작용이더라. 공성의 작용이더라까지 아시면 법공 더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이런 육바라밀의 진리가까지 갖춰져 있더라까지 알면은 구공인데 자, 법공에서도 이미 내 안에 진리가 갖춰졌으니까 만법이 나오지라는 건 이미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공의 극치가 구공이지 법공과 구공이 따로 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홍의각당 실전 지침 있죠? 14조에 보면 법공조에 5번, 6번은 이 법공이고 7번, 8번은 구공이 써 있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결국 다 법공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시겠죠? 일부러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 나중에 항의하러 오시면 저는 딱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오, 구공이 알고 보니 법공이라더만 그래서 제가 5번, 6번 제가 이렇게 그 허투루 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준비돼 있어요. 근데 따지러 안 오셔서 서운한 사람. 항상 준비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따지러는 안 오시더라고요. 비판을 해도 그걸 따지고 오면서 비판하면 저도 기쁜데요. 왜 준비돼 있으니까 막 컴온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는 안 오고 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준비한 걸로 대응하기에는 그냥 욕을 하시니까 안타깝죠. 그 비판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면 아 그건 사실 다 이렇게 서로 재밌는데 저 학당 그래도 그런 거 많아요. 학당 카페에 누가 신랄한 질문하면 그런 건 제가 답변해요. 왜 준비된 내용이 있으니까 아 그건 이렇습니다 하면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마구잡이로 이렇게 비난하고 시작하면 저도 할 말도 없고 서로 괜히 의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안 좋죠. 자, 이 진리는 자꾸 따져봐야 됩니다. 자명하게 따져보다 보면요. 더 엄청난 것들이 드러나요. 여기 따지는 재미가 엄청난데 같이 따져보자 그러면 좋죠. 저는. 재밌죠. 왜냐하면 이렇게 딱 생각도 못한 질문들 나오면 저도 더 분발돼요. 왜냐하면 그 관계는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하다 보면 그 전에 생각 못했던 또 자명한 진리가 드러나거든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덕후들은 그런 마음이죠. 덕후들. 자, 그래서 일지보살이 되려면 자,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수 있어요. 먼저 법공을 얻어서 생각, 감정, 오감이 참나 작용인 줄 안 다음에 여기까지는 명상과 지혜만으로 얻을 수 있는데 즉 명상의 체험에 기반한 지혜만으로 얻을 수 있는데 구공을 얻으려면 내가 육바라밀을 안 해보고 내 안에 육바라밀 진리 있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공만 얻어도 일주보살만 돼도 선정과 지혜를 얻다 보니까 선정을 얻다 보면 정진바라밀의 귀함도 알고 반야바라밀을 얻으면 그걸 인가하는 인욕바라밀도 내가 이해하게 되고 그 반야를 얻고 나니 남한테 죄짓긴 힘드니까 보시와 지계가 더 옳다는 것도 알고 양심에 따라서 남 사랑하고 양심에 부끄러운 짓 안 해야겠다 이런 판단 안 서겠어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은 돼요. 그런데 이거를 원만하게 두루 써보지 않고는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선정과 지혜만으로 안 되고 플러스 알파의 체험 다른 바라밀도 열심히 닦은 체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법공에서 구공 가려면 그 팔천성 반야경 같은 초기 대승부터 일관되게 뭐라고 설명해요? 법공 반야바라밀을 얻은 뒤에 육바라밀의 공덕을 엄청 닦아라. 그게 아까 말씀드린 덕해 쌍운인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모든 경에 덕해 쌍운은 이제 제가 지은 말이라 원래 복해 쌍운 그래요. 최근에 김구 선생 친필로 복해 쌍수 써 있는 것도 인터넷에 있더만요. 복해 쌍수, 복해 쌍운, 복해 쌍수 같은 말입니다. 굴린다. 운전한다 이 소리고 수가 닦는다. 예, 복해 정해쌍수 정해쌍운 하듯이 복해쌍운 복해쌍수 이렇게 씁니다. 자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 이거 육바라밀을 잘 닦는다는 거예요. 반야바라밀과 나머지 바라밀 그게 뭔 소리예요? 이거예요. 선정으로 지혜를 얻은 다음에 정해쌍수의 베이스를 두고 즉 반야바라밀 이게 지금 반야신경에서 말한 반야바라밀이에요. 법공의 지혜, 선정에 기반한 법공의 지혜를 바탕해서 즉
참나 상태에서 일체가 본래 공인지 꿰뚫어보는 참나 상태 아니면 이게 왜 공해요? 이게 왜 공해요, 여러분? 이 펜이 공해요, 지금? 이게 공하다 그러면 병원 가셔야 돼요. 제정신입니까? 이게 왜 공해요? 펜이 본래 공할 뿐 한번 맞아보실래요? 이거 던지면? 공한가? 아픔도 공하구나.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어요? 이게 공하지 않아요, 절대. 에고의 눈에는. 에고는 법집으로 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집착으로 보기 때문에 나랑 별개의 자성을 가진 다른 물건이에요. 나랑 상관없는. 그런데 참나 상태에서 보니까 이 또한 내 오감으로, 내 오감 정보일 뿐이고 내 참나에 기반한 오감 정보였고 결국은 내 참나의 작용이란 걸 알고 이것도 공하단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선정 없이 지혜를 떠든다. 엉터리예요. 100% 엉터리예요. 그분의 그 지혜란 건 세뇌된 거예요. 공하다 공하다 하니까 공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이 펜 공하시죠? 불교 공부 좀 했던 분들한테 제가 이거 공하시죠? 그럼 뭐라고 할까요? 네, 공합니다. 이렇게 영혼 없이 대답하실 거예요. 자아는 있으세요? 없습니다. 왜냐, 그래야 된다고 배우니까. 그 제가 학당 강의하고 수련지도 할 때 그런 분도 진짜 있다니까. 그걸 오래 세뇌돼가지고 나라는 존재 있으시죠? 없는데요. 이거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없대요. 나라는 존재가.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왜? 나는 없어야 된다고 세뇌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서 참나를 만나는 실존적 체험과 그 체험을 통해서 에고와 참나를 정확히 이해했을 때 법공에 지혜를 얻는데 그걸 반야바라밀이라고 하고 반야바라밀을 닦은 뒤에 끝없이 육바라밀을 두루 나머지 다섯 바라밀까지 챙겨가지고 두루 육바라밀을 하고 다니다가 구공을 얻는 게 일지보살입니다. 얼마나 환희심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뛰어난 수행을 닦아서 그럼 뭐겠어요? 또 여기 와가지고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아, 뛰어난 수행이 뭐지? 육바라밀이요. 무조건. 밑줄 치고 육바라밀. 모든 뛰어난 수행, 육바라밀. 무조건 뭐 수행 나오면 다 육바라밀이에요. 모든 뛰어난 수행을 닦아서 물러나지 않고 불태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일주보살도 불태전인데 일주보살은 선정을 통해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는 반야바라밀을 얻어서 불태전인 거고 일주보살의 불태전은 보리신, 법신을 제대로 알고 덕해쌍문을 닦아서 이제 구공의 진리를 깨달은 반야를 가지고 일체가 공하다 차원이 아니라 일체 마음법은 육바라밀로 경영하면 된다는 그 구공을 깨달아서 거기서 이 지혜를 얻고 거기서 복덕을 닦게 될 때 그게 여러분 모든 수행에 뛰어나서 물러서지 않는 경지입니다. 자, 여기 제가 쓴 게 아니죠. 화엄경에 나옵니다. 보리에 안주했다고 나옵니다. 이 보리가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에 안주했다. 법신에 안주했다 이 소리입니다. 지혜, 보리는 또 지혜죠. 지혜에 안주했다. 자, 보리심, 보리에 안주하여 요동하지 않는다.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태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일주보살은 진여, 참나, 안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지보살은 보리심, 보리라고 해도 돼요. 법신, 안주. 제가 이걸 더 풀어드리려고 육바라밀 안주 이렇게도 풀어드립니다. 구분하시라고. 지금 정확히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경전들이. 일주보살은, 자, 안주했다는 게 뭐예요? 안주. 이게 불태전이에요. 그래서 일주보살부터는 정정치라고 본다고 했죠. 정, 불태전이, 물러나지 않으니까. 취, 무리 취자. 바르게 부처가 되기로 확정된 무리. 앞에 사악할 사자 사정치면 뭐예요? 지옥 가기로 확정된 무리. 사정치들은 밥맛 없겠죠. 저희 그 군대 훈련 받을 때 특히 14주 장교는 14주 훈련 받는데 14주 훈련 끝나고 나면요 특기 교육 받으러 가요. 근데 특기 교육 중에 빡센 데가 또 14주를 하는 특기 교육이 있어요. 강도 높은 훈련을 한다고 전해져 와서 특기 교육에서 자기 특기가 발표될 때 이제 누군간 지옥에 떨어지죠. 그 특기라는 거 아는 애들은 침대 누워 있어요. 그냥 그러면 누구도 건들지 않아요. 일어나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쟤 왜 저래? 무슨 특기야? 그러면 아 거기 가면 막 미사일로 PT 한다는 막 전설만 전해오는. 일단 14주를 또 한다는 게 최악이죠.
저 같은 교육 듣기는 뭐냐, 강의만 한 4주 듣고 뭐 하라는 거 실습하고 그 교사 수업을 받아요. 교사 되는 수업 4주 받고 전 알찼죠. 교육대를 안 갔는데 그 교육대 출신들이 와가지고 교사 뭐 지봉 잡는 법부터 다 설명해 주니까 시선은 항상 그 무한대 여기서 멀리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다 있습니다 원칙이. 그래서 그 교육 받고 좋았는데 어떤 애는 다시 훈련 받으러 간다니까 사정치 하니까 그 친구들 형 이미 확정돼 있으면 여기 있을 때 뭐 밥이라도 잘 먹으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옥 가면 이런 거 없대 말해가지고. 근데 부처 되기로 확정된 존재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최고의 그 성불이 확정돼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안주라는 말이 불태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안주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안주는 편안하게 거기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후퇴할 일이 없으니까. 왜? 안주가 아니에요. 퇴전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버티곤 있는데 금방 밀릴 것 같은. 본인은 알죠? 아, 안 될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아, 나는 이제 안 흔들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서 편안해져야 돼요. 마음이 안락한 상태에서 머무르는 게 안주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안주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경전에서 안주했다라고 하는 거 진짜 거기 머물렀다. 이건 내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세세생생 이건 내 거예요. 나 여기까지 이 레벨까지는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게 안주. 그래서 불태전이고 그 정정치고 하는 말들이 안주에서 나와요. 근데 참나에 안주했어요. 반야바라밀을 얻었으니까. 이쪽은 법공 반야바라밀을 얻었죠. 부공 반야바라밀을 얻었거든요. 이쪽도 안주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리 안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다는 말 써준 겁니다. 요동을 안 해요. 이제 그 팔천성 반야경 어제 보니까 이 일주의 그 법공 반야바라밀만 얻어도 다시 환생하더라도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써줬더만요. 그게 안주예요. 넌 이미 그건 얻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세생생 그 참나 안주 못할 거 생각하지 말고 육바라밀 잘 닦을 생각만 해라 이 소리입니다. 자 이제 이경지는 이미 육바라밀 안주했으니까 뭐 육바라밀을 더 연구할 필요 없이 하던 걸 계속 더 잘해라 이거죠. 새롭게 막 그 법공에서 구공까지 가는 그런 공부를 닦는 게 아니라 이미 육바라밀이 답이다. 양심이 답이다. 내 안에 답이 있다. 이거 다 알았으니까 이제 육바라밀을 더 노련하게 잘할 것만 연구해라. 그런 불태전이죠. 부처님과 보살과 세간의 법계의 모든 것에 대해 밝게 안다. 자, 요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가운데 부처. 부처와 보살과 세간을 안다는 게 뭔 말일까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일지보살이시라면 매일매일 요 세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자, 부처는 뭐겠어요? 이 참나요. 보살은요, 여러분. 보리심. 요거는요, 중생심. 그럼 이 참나가 보리심 아닌가요? 맞죠? 이게 보리심의 작용. 이건 보리심의 본체. 자, 시공을 초월한 보리심의 본체를 알고 그 보리심의 작용, 시공 안에서 육바라밀의 작용, 보시의 마음, 지계의 마음, 인용의 마음, 선정, 정진, 반야의 마음이 지금 이 보리심이겠죠. 중생심은요, 탐진치의 마음. 자,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불성이 있으신가요? 보리심의 본체. 그냥 참나가 보리심의 본체예요. 참나 있으신가요? 보리심의 작용. 남을 배려하는 마음 지금 작동해 있나요? 지게. 남한테 죄짓지 않겠다는 마음 작동해 있나요? 인욕. 진실이면 수용하겠다는 마음 작동해 있나요? 이건 실존적인 체험이에요. 실존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떠들어도요. 마음 쓸 때 보면요. 남이 하는 말 나 수용 못 해. 그러면 나 이 상황 수용 못 해. 그러면 여러분 보리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안에서 불성이 빛나고 있어도 보리심이 없다. 그러면 세간에 뭐가 해결이 안 됐냐? 지금 이 보살이라는 건 보리심을 나타내고 이 보리심이라는 거는 뭐죠? 정토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무루의 청정한 정토가 없다. 중생심은요. 더러울 예자, 똥의 자 써서 예토입니다. 유루죠. 유루의 예토입니다.
무루의 정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사실 여기도 유루의 정토다. 알고 보면 참나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여기도 정토인데 더러운 정토다. 그래서 예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짜로 깨끗한 정토다. 이 참나자리는요. 여기도 정토라고 한번 불러보자면 자성정토입니다. 이거. 시공을 초월한 세계, 절대로 더럽혀질 수 없는 청정, 불생불멸. 여기는 생겨날 수도 없고 불멸, 소멸될 수도 없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주에, 여러분 우주 뭐 우주 다큐 막 보시고 다 보셔도 남는 궁금함이 있어요.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 왜 생겼을까?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불생불멸의 참나가 있어서라고 답을 내는 게 철학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왜 존재하겠느냐? 그냥 생겨난 적도 없고 소멸할 수도 없는 존재가 우주에 있어요. 그게 진여고 참나고 공성이에요. 그게 우주적인 소식이에요. 여러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주적으로 참나가 있어서 생각, 감정, 오감 위에 시공의 세계, 시공의 이원성의 세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철학적인 해법이에요. 내 안에서,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찾아요. 내 마음 안에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히 소멸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 차원을. 내 안에서 그 차원을 바로 찾아내요, 철학자들.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떠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과학자 아니면 안 떠들어야죠. 왜냐하면 자명하게 실험을 안 해놓고 우주에 대해 떠들면 그거 사기죠. 근데 왜 철학자들은 자꾸 우주에 대해 떠드느냐? 니네 과학자가 아니지 않냐? 과학자들을 우습게 볼 정도의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과학자들이 안 하는 실험을 하니까 과학자들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과학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 니네들은 상상도 못하는 실험을 우리는 하고 있다. 영적인 실험을 하고 있다. 시공을 초월한 차원까지 매일 오르내리고 하면서 실험합니다. 그래서 아라는 게 법공이에요. 아까 1차적으로. 그 참나 차원 있다는 거 아는 거 그것도 뭐 1차적이라면 그게 아공인 거고 그 아공을 얻은 뒤에 뭘 연구해내느냐. 마음법을 알아차리다가 공으로 들어가 봐요. 그럼 거기 마음법 있냐? 없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공 안에는 뭐 색수상행식 뭐 일체 오온 뭐 18개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12연계 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 일체가 시공 안에서 나타날 때는 나타났다가 알아차림 자체 본체에 집중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작용을 관찰하면 나타나고 이 작용의 세계에서 이 세간 세계에서는 보살 세계도 포함한 현상계에서는 나타나는데 절대계에는 공 안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런데 어디서 나오냐?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공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에서 나온 거니까 존재하는 모든 오온작용도 본래 공이더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은 공으로 머물지 않고 어때요? 반드시 오온을 놔두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 공은 또 색으로 돌아오더라. 이게 지금 우주론적인 연구예요. 자기 영혼에서 실험하는 거예요. 이 짓을 계속하면 자기만의 자명한 답이 생기죠. 그러니까 학당에 오셔서 나는 과학도 모르고 다 모르겠지만 내 영혼에서 체험하고 내가 답을 낸 진리는 알고 있다. 그럼 반야바라밀을 얻는 거예요. 그 반야바라밀을 얻어서 내 이 참나와 우주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된 분은 과학자들이 모르는 고차원적인 세계에 대한 진리 인가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 과학은 과학대로 현상계에서 진리를 인가한다면 형이상의 세계를 오가면서 진리 인가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영역이 다른 겁니다. 서로 하나로 만나야 돼요.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명한 것들끼리 하나로 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철학과 과학을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면 시공을 초월한 불멸의 자성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이 공성이라고 부른다는 건 우리가 경험하는 차원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공, 인과성의 차원대가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초월한 차원대가 있어요. 그 차원대를 그러니까 텅 비어있음, 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다른 말로 불생불멸, 생겨난 적도 없고 소멸된 적도 없는 늘 그러한 그 자리. 그래서 그 이런 자리를 뭐라고 하죠? 한문으로 여여라고 그래요. 여여는 뭐냐? 시공을 초월해서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고 똑같다. 항상 똑같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여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항상 똑같음. 현상계 어떤 것도 항상 똑같을 수 없습니다. 무상하거든요. 여여란 말은 무상고 무아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참나에만 허용되는 말이에요. 여여하다. 물론 현상계에서 요즘 어떠세요? 여여하지. 그러면 늘 삶이 그냥 그렇지. 뭐 이거는 철학
절대계 거를 빌려다가 현상계를 현상계의 모습에서 그 유사성을 찾아서 절대계에 대한 설명을 빌려다 쓰는 거지. 원래 여여 그러면 진짜들 똑같아요? 그럼 절대계밖에 없습니다. 절대계는 다르다, 뭐 똑같다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말로 하면 한계가 생기지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텅 비었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있어요. 그 차원대를 알아내시냐. 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보세요. 밑에 각주 보세요. 법계를 구성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그 마음은요, 여러분이 사는 각각의 그 마음들은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찾아보세요. 불성, 첫째. 시공을 초월한 그 자리가 있어요. 부처자리, 자성정토. 그 다음 보살자리, 무루정토. 보리심이 있어요. 그 다음 세간, 탐진치의 마음, 유루정토가 있어요. 이게 한 마음일 뿐이에요. 결국 한 마음의 본체와 작용일 뿐입니다. 왜냐? 보세요. 아까 그 탐진치도 결국은 보리심의 작용입니다. 더러운 작용이라서 그렇지. 작용은 작용. 다 보리심에서 나왔지. 어디서 나왔겠어요? 자, 육바라밀의 마음에서 나왔는데 보시의 마음이 나오다가 보시의 마음이 왜곡되면 뭐가 되겠어요? 찬인해지기도 하고 탐욕을 부리기도 하겠죠. 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챙기겠죠. 이렇게 결국 보리심에서 나왔는데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말한 탐진치도 반야에서 시작했는데 왜곡돼가지고 어리석어졌어요. 그러면 탐진치 중에 치가 되는 거고. 보리심의 그 보시의 마음이 보리심의 마음 중에 보시의 마음이 발동했는데 왜곡되면 어떻게 돼요? 탐욕의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욕의 마음이 왜곡되면 분노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수용을 못하니까 화가 나게 되는 거고요. 정진의 마음이 왜곡되면 나태해지는 거고요. 선정의 마음이 왜곡되면 산란해지는 거예요. 자기 본체는 고요한데 작용은 산란해지는 겁니다. 그것도 결국 뭐에서 나왔냐? 육바라밀의 마음의 작용. 이 왜곡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일체가 한 마음이다 하는 건 그 소리입니다. 보리심의 체와 용을 아울러서 한 마음이다. 제가 한 마음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초발심 보살은 부처 보살 세관을 자신의 마음 안에서 늘 관찰하여 일체 법계를 늘 밝게 안다. 자, 초발심 보살은요, 온 우주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 자기 우주를 이해해서 온 우주를 이해합니다. 여러분 게임할 때 자기 모니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모니터에 나타난 세계를 분석해서 게임 세계를 이해하죠. 지금 게임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만 이해하면 온 우주를 이해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참나와 보리심과 중생심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 온 우주 법계를 다 아는 거고요. 자, 그 우주 법계를 한번 이제 알기만 하면 뭐예요? 구제해봐야죠. 온 우주를 구제하려면 여러분의 법계를 구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법계를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자신의 마음의 불성, 즉 보리심의 본체입니다. 기독교식으로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성령은 현존한가? 그리고 지금 51% 이상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불성이 빛나고 있는가? 그럼 벌써 이게 달라지죠. 참나 각성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참나가 보리심이 환히 빛나고 있는가?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 자신의 마음에서 보리심, 즉 보리심의 작용을 말합니다. 기독교식으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속사람, 양심이 현존하는가? 51% 이상인가? 지금 육바라밀에 맞는 마음이에요. 남을 배려하고 남한테 죄 안 짓고 진실을 수용하고 늘 최선을 다하며 늘 깨어있고 늘 자명한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51% 이상인가? 라고 물어보시고 그렇게 되게 하셔야죠. 질문만 하시라고 지금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51% 아니면 빨리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저 매일 물어보는데요. 그거 어떠세요? 매일 한 1% 정도 돼요. 이러면 이거 왜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날마다? 물어보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또 내 마음 안에 중생심, 탐진치의 마음이 즉 기독교에서 말한 겉사람이죠. 그러니까 겉사람이 늘 폐퇴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이게 바울 얘기잖아요. 바울도 똑같은 보살도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살고 있죠. 이미 원컨 원치 않컨 마찬가지로 이미 정토에 살고 계세요. 근데 지옥고를 겪을 수는 있다는 거죠. 유루의 정토에 살다 보면 무루의 정토로 바꿔야 되니까 중생심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혈육의 마음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 혈육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부분도 꽤 있거든요.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49% 이하인가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 얘기 뭐예요? 힘을 좀 빼시라는 거죠. 중생심 힘은 좀 빼고 날마다 참나의 현존에 집중한 다음에 양심의 힘은 키우고 중생심의 힘은 좀 빼고 이 작업을 매일매일 하시면 여러분은 온 우주 법계는요. 여러분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마음과 다른 A라는 중생과 B라는 중생의 마음은 이렇게 서로 얽혀 있습니다. 현상계 안에서 생각, 감정, 오감의 마음끼리 서로를 또 비춰보고 있어요. 무한하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참나 차원에서 어때요? 한 참나입니다. 한 참나. 한 진영. 반야경에서도 강조하지만 한 진영. 한 진여에 한 진여에서 나왔고 시공 안에 4차원 시공간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서로 끝없이 상호간에 연결돼 있다. 무한하게 연결돼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재밌죠? 우리가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예요. 우리 중생은 공동 운명체고 저는 모든 중생의 마음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저편에 누가 살아도 안드로메다 저편에 누군가 살고 있는 그 우주에 사는 저거든요. 제 조건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중생의 존재가. 그래서 우린 관계 속의 존재고 그 중생 무시하고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반야바라미를 얻고 육바라미를 닦아서 고기에 지더라도 우주 어딘가에 한 중생이 괴로워하고 있으면 제 이 육바라밀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아, 저 안드로메다 저편 저놈 때문에 내가 이래야 되다니. 어쩔 수 없어요. 우주 중생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동시에 긍정의 힘을 본 긍정의 힘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나 또한 온 우주 중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면 남이 나한테 해코지할 것 고민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내가 보살도를 다른 우주에도 보여주자. 날마다 내 우주를 관리하는 게 그대로 온 우주 중생을 돕는 작업이 된다. 이걸 알고 닦으니까 일지입니다. 근데 제 얘기 듣고 모르면서 닦으시면 힘이 약하죠. 내가 내 마음만 관리해도 온 우주에 도움이 된대. 진짜로? 막 이런 의문이 들면서 하고 계시면 일지가 아닌 거고 일지는 자기가 이 법공과 구공을 꿰뚫어 봤기 때문에 이치가 그래 하면서 닦으실 수 있으면 일지인 거고 그래도 자꾸 해보세요. 그래서 하다가 더 점점 자명해지는 거니까 자 44번 최고로 뛰어난 제1의 도를 얻어서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이건 또 뭔가 이러시면 안 돼요. 수식어 붙을 때마다 막 최고로 뛰어난 제1의 도 뭐겠어요? 보살도죠. 보살도. 보살도를 얻어서 일체 지혜의 해탈왕이 되고자 한다면 일체 지혜를 얻은 해탈의 왕 결국 열애입니다. 열애. 일체지는요. 열애한테만 써요. 원래. 그런데 언제부터도 써준다고요? 화엄경에서 일지보살부터 써줍니다. 왜? 아니 보리심이 그 보리심이니까 부처는 이 보리심을 자 어디다 할까요? 저 뭐 늘 설명드렸지만 자 보세요. 간단하게 이 그림만 기억하세요. 보리심이 육바라밀의 보리심이 탐진치 출동하듯이 지속적으로 발출하고 출동해줘야 일지보살입니다. 그럼 부처는 뭔가요? 이게 퍼펙트하게 육바라밀이 퍼펙트하게 작용한다라고 가정하면 그 존재가 열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애만이 일체지를 얻었죠. 일체를 다 알아야 퍼펙트하게 육바라밀을 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보도 부족하고 한계가 있죠. 자, 정보도 부족하다, 무지. 내 욕심도 안 사라졌고 아집. 무지 아집 때문에 퍼펙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체지를 얻은 열애 이런 건요. 저는 상상 속의 존재다라고 봅니다. 이 존재가 상상이 아닌 존재가 있어요. 비로자나 법신불. 법신불은 실제인데 법신불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냥 참나 그 자체를 의인화해서 얘기하는 거지. 즉 참나의 의인화인 법신불 빼고 실제 인격을 지니고 일체지를 얻을 수 있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상대적인 일체지만 가능합니다. 왜? 이분도 내일이면 좀 더 자명해지실 거거든요.
이미 일체질 얻었는데 계속 일체질을 얻어가야 되는 존재. 그래서 이분을 화엄경에서는 십지보살이라고 해서 중생의 꼭대기라고, 중생 중에 최고봉. 근데 날마다 더 나아가고 계신 최고봉. 퍼펙트한 최고봉은 인격을 초월해야 됩니다. 인격이 있으면 안 돼요. 법신불. 우주의 참나 그 자체는 퍼펙트하잖아요. 지금 온 우주를 굴리면서도 퍼펙트해요. 원시시대라고 해서 참나가 줄거나 물질명이 발전했다고 참나가 늘지 않아요. 참나는 그 참나입니다. 그게 불생불멸, 부증불감. 그러니까 참나 자리 외에는 인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퇴보할 수도 있고 강급될 수도 있고 진급할 수도 있고 끝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에서, 화엄경에서 일체지 그러면 누구한테 허용해 주냐? 일체지는 십지보살한테는 허용해 줘요. 그런데 단서를 달아요. 십지보살도 더더욱 더 일체지를 이루려고 닦아가고 있다. 여전히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절대적 일체지는 법신불한테만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중생의 모습을 한 부처는 매일매일 더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서 이거 하나만 더 체크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체지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중생은 사실 없지만 가까이 가고 있을 뿐이지 한없이. 일지보살에 대해서는 일지보살은 이미 일체지를 얻었다라고 일지보살한테 오히려 허용해 준다는 거지. 지금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 왜? 완벽한 일체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체지를 이룰 싹을 얻었기 때문에. 단서를 얻었기 때문에. 어차피 부처가 돼도 육바라밀의 진리 말고 다른 진리는 없으니까 육바라밀의 진리 얻은 사람은 사실은 일체지를 이미 얻은 맛이 난다 이거죠. 근데 이걸 육바라밀을 완벽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실은. 완벽에 가까이 간 사람이 있을 뿐이다. 한없이 무한하게 가까이 갈 뿐일 겁니다. 그렇죠? 자, 일체지의 해탈왕이 되고자 한다면 근데 이런 사정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뛰어난 제1의 도는 결국 육바라밀인데 보살도인데 보살도의 끝판왕이 되는 그런 존재, 열애가 되고자 한다면 이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응당 어떻게 해야 돼요? 속히 보리심을 일으켜서 여러분 열애가 되고 싶으세요? 완벽한 퍼펙트한 일체질을 얻고 싶으세요? 이거는 상상 속에 있는 존재고 이 영원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 상상 속에 있는 존재는 반드시 필요해요. 모든 중생의 영원한 목표는 있어야 되거든요.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자, 뭔 소리냐. 무슨 상상을 집어넣느냐 진리에다가. 안 그래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체질을 잃은 보살이 되더라도 자기가 나오는 육바라밀의 역량은 이 정도예요. 그럼 이 일체지의 보살은 양심이 시키는 명령에 따르다 보면 어떤 목표를 세워야겠어요?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나는 완벽하게 일체지를 구현하고 중생 차원에서는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부처로 만들겠다라고 서원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서원은 꼭 이루어져서 맛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이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양심의 꿈이에요. 참나의 꿈이기 때문에 이건 상상 차원이지만 반드시 이 목표는 있어야 됩니다. 완벽한 부처가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이 조금 더 자명해질 거 아니에요, 내일. 더 자명해지려면 영원한 목표는 있어야 돼요. 나는 매일 더 완벽해져 간다. 더 자명해져 간다. 이 목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목표로서 제시되는 거예요. 일체지의 해탈왕이 되려면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지금 보리심, 육바라밀의 보리심을 일으켜야 돼요. 일단 여러분, 아, 난 참나도 모르겠는데 보리심 어떻게 일으켜요? 육바라밀에 맞는 마음이라도 일으키시면 그게 보리심 일단 일으키는 거예요. 일단. 저차원적인 보리심이지만 일단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그 꼬맹이들도 양심노트 보면 보리심 일으켜요. 마지막에 서원을 하고 끝내요. 양심노트 쓰라고 하면요. 친구랑 싸웠다. 친구가 뭐 달라고 했는데 내가 안 줬다. 결론이 뭐예요? 내일부터 친구가 뭐 달라면 잘 줘야겠다. 이게 보리심, 이게 서원이에요. 사실은 내가 친구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게 육바라밀에 맞으면 이것도 발심입니다. 발보리심. 뭔가 거기에 육바라밀의 싹이 들어있다면 그것도 발심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보리심을 지금 바로바로 익힐 수 있어요. 육바라밀에 맞는, 난 육바라밀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나도 구제하고 남도 구제해주고 싶다. 그러면 참나의 뜻에 맞는 꿈을 여러분 에고가 꿔준다면 그 순간만큼은 뭐예요? 그것도 발심이에요.
참나가 원하는 걸 에고가 서원해 주면 그게 발심이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사실 발심하고 계세요. 그런데 진짜 최고의 발심을 했다. 일지보살 정도는 돼야 최고의 발심이다. 그건 중생 차원이지. 저기 부처 차원에서 보면 이제 초발심이죠. 하지만 중생 입장에서는 보면요. 이 정도면 최고의 발심입니다. 일지보살이 돼서 발심하는 거는 이미 육바라밀을 알고 육바라밀로 이미 알았어요. 내 안에 진리인지. 육바라밀 잘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할 때 이미 진리에 기반해서 육바라밀 전체를 꿰뚫어 보면서 발심하기 때문에 이때의 발심을 이렇게 중시하는 겁니다. 그 부처의 경지에서 보면 초발심이지만 중생에서 볼 때는 최고의 발심이에요. 이제 진짜 제대로 발심하네 이거예요. 그 전에 발심들은 뭔가 치우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제대로 발심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발심만 갖고 얘기해도 일반인을 또 발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발심이 점점 더 자명해져 가다가 일지보살만 돼도 발심 수준이 높아지고 일지되면 육바라밀 안에서 아주 적절한 발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응당 속히 발심 보리심을 일으켜라. 발보리심이니까 발심을 해라 이러면요. 이 발심은 지금부터 하세요. 하지만 언제 이제 이 경에서 말한 제대로 된 보리심이 일어나겠어요? 일지보살은 가야 발보리심이 제대로 되겠죠. 그래서 속히 보리심을 일으켜서 모든 번뇌를 영원히 다 버리고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할 것이다. 일단 빨리 발심하라. 자, 이겁니다. 보세요. 일단 일지보살이 빨리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지보살이 되려면 보리심을 잘 일으켜야 일지보살이 되겠죠. 일단 빨리 보리심을 일으켜라. 그래가지고 그 보리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번뇌를 영원히 없애고 자신의 입장에서는 무지아집을 박살내고 그래가지고 그게 모든 번뇌를 없애고 자 중생까지 배려한 관점에서 어떻게 해요? 중생을 다 이롭게 해줘라. 그럼 제가 늘 얘기하는 거 뭡니까? 자신의 입장에서는 정토를 빨리 개척해라. 모든 번뇌를 버리고 정토에 들어가라. 중생까지 감안한 입장에서는 정토를 확장시켜라. 다른 중생도 다 정토 살게 만들어라. 그 시작은 이 보리심. 이 보리심이 그래서 인불이에요. 씨앗 부처. 그래서 이게 정토 개척과 정토 확장이 완성되는 경지를 목표로 해야겠죠. 그 경지는 과불, 열매로서의 부처예요. 인불과 과불을 알아야 돼요. 보리심은 씨앗입니다. 열매는 과불이에요. 열매는 열애예요. 열애. 열애의 경지. 밑에 각주 보세요. 중생은 보리심. 그게 법신불입니다. 보리심이 그대로.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법신불이지. 그런데 법신불은 본래 퍼펙트하지만 내 중생심에서는 아직 씨앗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불 과불 없어요. 인불 과불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처음 발심했을 때 이미 열애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아니, 여러분이 보리심을 일으켰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원래 완벽한 법신불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에고 입장에서 보면 그 작동의 수준이 역량이 미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퍼펙트한 보리심이 내 안에서 원래 퍼펙트한 자리가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벽한 경지로 이끌지라도 법신은 똑같아요. 그 자리지 나아진 게 없습니다. 부증불감, 불생불멸이거든요. 오묘한 얘기죠. 시공을 초월한 그 차원이 변하지는 않는다고요. 내 안에서. 그런데 나한테는 그게 씨앗일 때도 있고 열매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따라 살면 그게 열매가 되는 거고 내 안에서 작동을 시작하면 씨앗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공 안에서만 씨앗이니 열매니 인과가 있지 시공 밖에서는 인과가 없습니다. 그냥 퍼펙트한 그 자리죠. 그 퍼펙트한 불성이 내 중생심이 씨앗 상태니까 씨앗처럼 작용해 준 거고 내 중생심이 성취됐으니까 열매를 거둔 것처럼 작용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퍼펙트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합니다. 성령을 받는 쪽으로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 돼서 사는 쪽으로 처음 믿게 만들 때는 씨앗 상태죠. 나를 처음 그리 인도할 때. 불교 믿음이 여기 지금 발심이잖아요. 처음 믿게 만들 때 여기가 진리 같아. 예수님 말씀이 자명한 것 같아 하고 처음에 나도 모르게 뭔가 자명함을 느낄 때 내 안에서 씨앗으로 작용해줬죠. 그럼 그 하나님은 씨앗 하나님인가요? 그 하나님 자체가 씨앗 상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씨앗을 심으신 거죠.
그때 그 모습은 씨앗과 같은 하나님이지만 나중에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뒀을 때는 그럼 열매로서의 성령님이고 처음에는 믿음을 일으키는 수준에서는 씨앗으로서의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발전했냐고요? 아니라고요. 내가 발전했지. 성령님은 늘 그 성령님.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보리심 불성은 늘 그 자리입니다. 똑같습니다. 변화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한 거지. 우리가 변하니까 씨앗 부처, 열매 부처가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보리심 일으킨 것 갖고는 미미해 보이지만 그 안에 이미 완벽한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과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부처님을 닮은 중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의 용지, 십지보살까지 나아가라. 그러면 이미 열애다, 이미 부처다. 이런 게 이제 화엄경 사상입니다. 중생은 보리심, 즉 씨앗 부처, 인부를 각성하여 보살이 되며 내 안에서 씨앗이 작동해야 이제 싹이 나야 내가 보살이 되잖아요. 그리고 매 순간 보리심의 구현, 완전한 구현, 그 영원한 이상입니다. 열매 부처를 늘 생각하면서 더 자명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늘 현상계 안에 존재하는 법신불의 분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리심을 각성하여 완벽한 부처가 되려고 지향에 가다 보면 우리는 지향에 가면서 우리는 이 순간순간 법신불의 분신이 된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중생은 보리심을 각성하여 보살이 되며 매 순간 보리심의 온전한 구현을 지향하여 늘 현상계 안에 존재하는 법신불의 분신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법신불의 분신이 되어야 됩니다.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참나 잘 있나? 법신불 잘 있나? 법신불을 따르는, 보리심을 따르는 내 마음, 보리심의 작용을 51% 이상 끌어올리고 있나? 그리고 탐진치의 마음을 49% 이하로 끌어내리고 있나? 매일매일 이 짓을 하는 게 더 완벽하고 더 자명해지는 길이죠. 그게 이제 보리심이 잘 배양돼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라. 몇 줄 안 되는 되게 그 말씀인데 심오해요. 그렇죠? 이거 제 설명 안 듣고 그냥 읽으시면 그냥 사라집니다. 뇌에서, 뇌를 거쳐서 사라지실 거예요. 최고로 뛰어난 제1의 도를 얻어서 일체 지혜의 해탈왕이 되고자 한다면 뭔 소리야? 그 다음에 응당 속히 보리심을 일으켜서 뭘 일으켜야 되는 걸까? 모든 번뇌를 영원히 다 버리고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할 것이다. 좋은 말씀이다. 믿습니다. 아멘 하고 지나가면 다 남의 얘기예요. 아무 흔적도 안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그래서 제가 지금 절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게 이걸 아무리 듣고 또 손으로 써봐도 마찬가지예요. 써도 문제는 뭐냐? 모르고 쓰면 아무 문제. 여러분 받아쓰기 많이 해보셨죠? 뭐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쓸 때 집중력이 는달까요? 이렇게 집중해서 쓰는 힘이 늘지 머리를 뭐 뇌도 안 거치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진짜 뇌에 아무런 흔적도 안 남기고. 자, 이게 문제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이 남한테 정말 살아있는 정보라서 야 이거 진짜 귀한 주식 정보야 외워도 하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필사도 하고 외우고 막 하는데 보니까 전혀 이해를 안 하고 하고 있다. 그럼 너 지금 내가 무슨 말한 거야? 모르죠. 뭔 말했는지. 그러니까 말에만 집착하지. 그나마 그 말도 놓쳐버릴 수 있고 말을 또 붙잡아 잡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요.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면 아무리 외우고 다녀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의미가 없진 않다는 걸 그 알리는 유명한 일화 있죠. 예전에 즉심시불. 곧즉 네 마음이 시, 네 마음이 바로 부처다. 요거 바로 깨달으면 도인이죠. 즉심시불. 근데 예전에 어떤 스님이 저걸 구전으로 들어가지고 집신세벌로 들었대요. 집신세벌, 집신세벌. 집신세벌, 집신세벌 하니까 무리도 걷는 거예요. 신통이 나가지고. 근데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거는 반대되는 얘인데 내용을 몰라도 열심히 하다 보니 도가 얻는다. 무식한 공부죠. 아니 집신세벌도 열심히 외우면 뭐 신통이 나겠죠. 근데 이게 모르고 하면 이게 진리를 알 수가 없잖아요. 부분신통에 끝나지.
근데 고 양반 얘는 재밌는 얘인데 또 다른 측면으로 재밌는데 지심세벌 지심세벌 하니까 무리를 걸었는데 누가 가르쳐줬대요. 야, 그거 즉심시불이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날부터 무리를 걷다가 집신세벌로 할 때는 걷다가 즉심시불 아닌가 하면 휙 물에 빠졌다가 다시 집신세벌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 예는 몰입, 일념이 중요하다는 예인 거고,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영원히 진리는 모릅니다. 진리를 몰라요. 이거는 진리 모르고 공부해도 여기까지는 갈수 있다는 모범적인 사례일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모르고 아무리 해도 진리는 사실은 영원히 모르게 된다. 신통을 체험해도 진리는 모른다. 진리를 아시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고 가시자. 요 화엄경을 막 밤낮으로 외서 입에서 막 앞뒤로 외울 수 있는 고수가 있더라도 그렇게 외다가 몰입이 돼서 신통이 날 수는 있지만, 제가 몰입책 썼죠. 뭐든지 몰입하다 보면 신통은 난다. 근데 뭔 소린지 모르면 여러분 공부가 진보할 순 없다. 거기서 멈춘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 하나도 풀수 있어야 그 꿰뚫어보는 안목, 그게 반야바라밀. 이걸 꿰뚫어봐야 아공, 복공, 구공을 다 알아야 꿰뚫어봅니다. 제가 지금 입증해드리는 거죠. 아공, 복공, 구공 외에 제가 다른 진리로 이거 푸는 거 없죠. 근데 지금까지 풀어오고 있죠. 지금 화엄경을 다. 말도 안 되는 구절들을 다 말이 되게 풀고 있죠. 제가 뭘로 풀었나요?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아공, 복공, 구공으로밖에 안 풀었어요. 그걸 확신하시라는 거예요. 다 풀리는구나. 네, 그러면 여러분 공부가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경지로 계속 성장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더 자명해지기를 꿈꾸시라. 왜 일체지를 얻는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건 나날이 나날이 더 자명해지셔야 된다. 현상계 안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나는 나날이 진보한다. 이거를 확고한 신념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